구독자님들, 검단 신도시를 아시나요? 오늘은 검단 신도시 마전동을 나왔습니다. 현재 검단 신도시는 1단계는 입주를 완료했고요. 2단계는 골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인 이곳은 막바지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가 아직 안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검단 신도시 3단계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에가 수변공원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이 바로 뒤쪽으로는 또 상가랑 아파트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의 인프라가 더욱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렇게 상가와 주택단지가 있어서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 앞에 보이시면 저기가 이제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앞에 있고요. 이렇게 반대편에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고요. 저기 앞쪽에 보면은 마트 하나 보이시죠? 저게 식자재 마트인데 24시간 운영하는 식자재 마트예요. 장보시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오늘의 현장 주차 공간입니다. 상당히 넓은 구조로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주차 100%로 필로티 구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타일의 광폭형 스타일로 나왔고요. 큰 대형차가 오셔도 충분히 주차하시는데 불편함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 보러 가시죠. 전실 신발장이 이렇게 두 칸. 일가소등 버튼에. 아, 전실이 조금 아쉽네. 오, 스윙도. 넓게 나온 거실입니다. 우선 이 집은 인테리어가 독특한 구조로 나온 집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거실이 두 개 있어요. 우선 거실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가 거실입니다. 야, 거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거실이 지금 사이즈를 제가 미리 쟀는데 4m 50 나오네요. 와. 그리고 여기 소파를 뒀는데도 이게 4인용 소파인데 양쪽 공간이 남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에어컨 여기 옵션,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기청정기 LG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은 뭐니뭐니 해도 이 뷰예요, 뷰. 와. 이 뒤에 보시면은 여기 계단이 있었고 산책로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산책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갖고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거실뷰입니다. 상당히 멋있어요. 거실을 보셨으면 뒤편에 공간이 있는데요. 우선 메인 욕실 볼게요. 자, 여기는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은 깊숙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안쪽에는 해바라기 샤워기라고 일반 샤워기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여기 환기창 마련되어 있었고 쾌적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 파티션이 지금 되어 있고요. 공간 자체가 지금 넓어서 유리 파티션 제외하고 이동식 욕조라든지 조적 스타일로 이게 욕조 마련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세면대랑 변기 이렇게 마감 잘 되어 있고요. 벽면 쪽이랑 바닥 쪽이랑 깔끔하게 타일로 마감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우드톤 스타일의 타일로 포인트 타일로 마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옆에 있는 2번 방을 볼게요. 이 집은 모든 방들이 골고루 사이즈가 좋은데요. 우선 2번 방은 2m 70에 3m 30으로 부족함 없는 크기로 자녀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은 크기예요. 야, 씨, 주방 되게 멋있다. 냉장고 자리가 우선 이쪽에 두 대 들어가고, 키 큰 장. 전자레인지 밥솥 공간에. 야, 식기 세척기까지 옵션이네. 화이트 컬러라고 되게 깔끔하네. 확실히 주방이. 야, 요거 독특하네. 재밌네. 야, 아일랜드가 아니라 요 식탁을 아예 마련해놨네. 식탁을. 오. 야, 이렇게까지 길게 마련했다고? 야, 요 화분이라든지 꽃병 같은 거 뭐 소품 두면 참 좋겠는데.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오, 알파룸이 이렇게 있네. 와, 우선 사이즈가, 야, 이거 2m 70에,
잠깐만. 요 2m 70에 오, 3m 50. 오, 사이즈 완전 좋네. 야, 그래, 에어컨 있어서 되게 좋겠다. 야, 이런 거 있어서 애기 있는 집들 참 쓰면 좋겠네. 여기 뭐 주방하고 또 가까워갖고 동선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런 거 있으면은 애기들 놀이방울 참 좋지. 야, 이쪽이 3번 방인가? 자, 이쪽이 3번 방입니다. 오, 3번 방도 사이즈가 좋네요. 사이즈를 제가 미리 쟀는데 3m 30에 2m 70. 이 3번 방하고 2번 방의 사이즈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 둘 다 커서 방 갖다가 싸울 일은 없겠네요. 오, 지금 요 침대라든지 책상, 옷장 이렇게 두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 3번 방 바로 옆에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큼지막하게 넓게 되어 있고요. 오, 사이즈도 좋아서 워시타워 두고 이렇게 여분의 공간에다가는 뭐 분리수거장 이렇게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뻥 뚫려 있어요. 야, 이 3번 방도 많이 크네. 야, 이제 마지막 안방이네. 자,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 사이즈도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왔습니다. 3m 30에 3m 30 똑같이 나왔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 면이 좀 괜찮아서 이렇게 붙박이장 두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는 뭐 알파룸이나 방들도 넉넉해 갖고 붙박이장을 뭐 따로 이렇게 두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쪽이 안방 욕실이고요. 안방 욕실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고요. 이 일반적으로 평수가 이 정도 평수 되면은 안방 욕실은 또 작게 빼는 데가 꽤 있거든요. 이 현장은 이렇게 안방 욕실도 샤워할 수 있게 딱 이렇게 마련해놨고요. 그리고 세면대 위치나 변기 위치도 딱 적당합니다.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위치에다가 딱 설치해놨네요. 이렇게 오늘의 현장 모두 보셨고요. 오늘 보신 집은 실평수가 30평이며 방이 3개 그리고 거실은 2개입니다. 분양가는 3억 초중반이고요. 입주금이 무려 1,000만 원이에요. 더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위쪽에 문의번호로 연락주시고요. 그럼 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